자, 아파트 당첨되고 이런 경험한 분들 계실 거예요. 비록 살짝 구석이지만 드디어 우리도 내집 마련 성공했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한두 달 뒤에 바로 옆에서, 물론 고만고만하지만 조금 더 좋은 자리에서 분양합니다. 재비 아파트 2차. 뭐야, 똑같은 아파트가 더 있다고 말좀 해주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번, 원래부터 나눠진 블록이었거나, 2번, 사업자가 두 번에 걸쳐서 공고를 내는 경우. 원래부터 나눠진 블록이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일단 거대한 A1 블록이 있고, 내가 저기 한쪽 구석을 분양받으니까 비로소 나머지가 분양을 시작한 것 같단 말이죠. 하지만 원래 같은 단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같은 재비 아파트라고 부르지만 내가 분양받은 건 A2 블록이고, 이번에 분양하는 건 A1 블록이에요. 실제로 사업 승인도 따로따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다른 단지인데 위치가 붙어 있으니까 같은 단지인 것처럼 똑같은 이름을 달아놓은 것뿐이죠. 자,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어차피 A1, A2 다내 땅이란 말이죠. 상품과 중품으로 등급을 나눈 다음에 상품을 먼저 내놓는다면 그 자체로는 인기를 끌 거예요. 근데 나중에 중품을 내놓을 때 어떨까요? 뭐야, 지난번 단지보다 별로잖아?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잘못하면 청약 경쟁률도 떨어져요. 그래서 반대로 가는 것들도 많죠. 일단 중품을 먼저 분양하고 어떻게든 팔아요. 상품이 있다는 건 꽁꽁 숨겨두다가 중품이 다 팔리면 그때 딱 오픈해요. 재비 아파트 2차 이러면서. 뭐야, 더 좋은 게 나왔잖아?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옆 땅이 그냥 빈 땅인지, 누가 건물 지을 건지, 시청 홈페이지 이런 데서 사업 승인 같은 거잘 검색해봐야 돼요. 신도시도 이런 경우가 많고, 어디 교회에서 자투리 땅 사서 아파트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PPTX. 최최종 파이널 D&2처럼 계속 숫자가 올라가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분양을 찔끔찔끔 나눠서 하는 케이스고, 한꺼번에 우르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두세 개 블록이 한 번에 나오는 거죠. 왜 이렇게 할까요? 1번, 그래야 마케팅이 편해요. 쪼개지면 400가구, 600가구 이런데 합쳐서 1000가구 대단지 이렇게 홍보할 수 있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2번, 붐업을 할수 있어요. 홍보를 한 번에 해버리는 점에서도 그렇고, 사업장마다 여건이 다르기는 하지만 청약이 구조적인 면에서도 이렇게 수요를 확 끌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같은 날 청약을 받은 세 개 단지의 공고문이에요. 얘들은 붙어 있어서 1, 2, 3블록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청약 날짜는 같지만 당첨자 발표일은 달라요. 같은 단지처럼 분양하는데 당발일을 일부러 다르게 했다? 당발일이 다르면 뭐다? 중복 청약해도 된다. 이 공고는 우리 단지에 3번 청약하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청약 날짜만 보면 한 번에 딱 분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3번 청약을 받으면서 모든 블록의 경쟁률에 허수를 만들어 넣는 거죠.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자유로운 지역들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투자 수요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직접 살든 말든 사업자 입장에서는 일단 파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팔려야 중도금 대출이 시행되고 그래야 우리에게 돈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이름만 똑같을 뿐 사실은 다른 단지라는 걸 구분해 주는 건 뭐다? 입주자 모집공고 따로 난다는 점입니다. 만약 거대한 하나의 단지라면 어떻겠어요? 관리사무소도 같이 운영하고, 놀이터도 가운데 큰거 맞고, 커뮤니티도 크게 운영하고 그러겠죠? 근데 각각의 단지이기 때문에 이것들도 전부 따로예요. 공고에도 아예 써있어요. 작게. 자, 처음으로 돌아가죠.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제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 두 가지라고 했죠. 1번, 원래부터 나눠진 블록, 이게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고, 이거 말고 2번, 사업자가 두 번에 걸쳐서 공고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양을 찔끔찔끔 나눠서 하는 거죠.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자신 없을 때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 잘못되면 회사 선배들 몇명 짐싸게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신중하게 분양해요. 예를 들어서 1000가구를 한꺼번에 분양해서 1000명 청약하면 경쟁률은 1대1이고 그 중에 계약은 7, 80%란 말이죠. 근데 일단 절반만, 500가구만 분양해서 1000명 청약하면 경쟁률은 2대1이 나옵니다. 나중에 500가구를 또 분양한다면 여러분은 어때요? 저기가 1차 때 미달은 안 떴으니까 청약해도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할 입주자 모집을 하는 겁니다. 하나의 단지를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거, 이건 법에서도 보장하고 있어요.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라 땅도 그렇습니다. LH나 GH가 토지 입찰을 할 때 잘 안 팔리면 쪼개서 팔아요. A1-1, A1-2가 그런 케이스죠. 근데 이렇게 거대한 A1 블록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A1, A2를 묶어서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여기를 번들로 낙찰받은 시행사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순차 분양할지 동시에 분양할지 고민하겠죠. 자, 오늘 얘기 헷갈리니까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1번, 같은 이름의 아파트라도 블록이 나눠졌으면 따로 사업 승인을 받은 별개의 단지다. 2번, 얘들은 따로 나오기도 동시에 나오기도 한다.
3번 다만 같은 블록에서 여러 번에 걸쳐 나오기도 한다. 얘는 한 번의 사업 승인을 받은 하나의 단지다. 이해되나요? 이게 이해가 된다고? 자, 모르겠으면 퀴즈나 풀죠.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에 오면 지코노미 커뮤니티가 있죠. 이 커뮤니티의 이름은 뭘까요? 1번 지코노미 주민센터, 2번 지코노미 자경단, 3번 지코노미 청년회, 4번 지코노미 맘카페. 정답을 아는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에 있는 지코노미 커뮤니티를 오셔서 공지글을 누르면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을 맞히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릴게요.